자, 지금부터 라면을 맛있게 먹는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라면하고, 그리고 그릇,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은, 전기포트에 뜨거운 물은 미리 끓여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럼 하나씩 그본 영상을 준비한 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면을 그릇에 담아서, 잠깐만요, 수프까지 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프는 바닥에 먼저 넣겠습니다. 위에 넣는 것보다 바닥에 넣어줘야 소스. 라면 수프를 넣고, 그리고 라면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먼저 커피포트에 끓인 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적당량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요리법에 따라서 지금 이게 튀김 우동인데, 얘는 4분 30초 동안 전자레인지에 데우겠습니다. 아, 시간은 요리법에 따라서 원래 끓이는 시간이 4분 30초인데, 만약 전자레인지하다면 한 20초 정도 더 끓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20초. 4분 50초로 해서 자, 시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4분 50초 동안 기다린 다음에, 네, 이거 잠시, 요거는 정지했다가 다 끓은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전자레인지에 있는 그릇이 뜨거우니까 요거 장갑을 끼고 꺼. 네, 저 그릇, 라면 그릇을 꺼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 댑니다. 자, 라면이 잘 됐나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생각처럼 잘 됐네요. 이제 드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지도 않고 적당량 딱 먹기 딱 좋은 되겠습니다. 혹시 전에도 라면 끓이다 보면 국물이 쫄거나 라면이 불거나는데, 이렇게 하시면 실패 없이 맛있는 라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먼저 끓여서, 그리고 그릇에 라면하고 수프를 넣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그 시간만큼, 라면 끓이는 시간에서 플러스 20초를 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4분 30초인데, 이게 4분 50초 끓인 해서 돌렸을 때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맛있는 라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